지금 다림에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 제품 시장은 이 노트북 가지고 방송국을 만드는 시스템을 공급하겠다. 노트북에 이 소프트만 얹으면 노트북이 방송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방송국 하려면 지금 나우에서 하듯이 이렇게 그 뭐 수요 공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빨리 마이크로 스테이션에서 가고. 교실에다가 넣는 것도 이런 장비를 가져가면 될 수 있게 설치하면 자동으로 앞으로 이걸 오토매틱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동으로 이걸 만들어서 교실법이 되게 하겠다. 큰 그 컨퍼런스장도 이거 다 바꿔버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그 교육을 하면 지금까지 그 교실에서 나오던 방식이 교실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던 거를 교실 안에서도 지금 저런 식의 그 강의가 되게끔 해서 선생님이 같이 보이는 강의를 원격에 보내는 방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화를 만들면 점점 커지는 거죠, 시장이. 그거를 만들어내겠다는 거라서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스튜디오 랩처라는 거를 교실에 놓으면 원격지에서 수업하는 것 듣는 사람이 이 교실에 듣는 것보다 더 낫게 하겠다. 어떤 제품까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나가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수업이 교실에서 보는 것보다 낫게 하겠다는 게 우리 아이스튜디오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걸 다 늘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존 버그만이라고 share with you about the flipped classroom. So, well, I'm using some new software here, iStudio Live, to present this, and hopefully this will be a little more engaging and interactive than our session.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해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출시한 거는 4K, 12G 효과기, 믹서기를 다 집어넣는 제품으로 M-Studio라는 걸 출시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4K 쪽 시장을 가는데 4K 믹서가 하도 비싸니까 이걸 가지고 12G 되는 건 지금 전세 몇 군데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그걸로 해서 그 안에 이제 개념이 믹서하면은 ABC, A만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모니터 사람, 액터 이런 걸 넣어서 다양하게 이렇게 그 3D 믹싱, 크로핑, 디졸빙, 이펙트, DB 효과 이런 걸 다 넣어서 이제 하게 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의 혁명이랄까 그거는 그동안에 있었던 AR, VR 발표 방식을 이걸로 처음 한 거죠. AR, 크로마키 없어. 지금 이건 AR이죠. 제가 저기 나오고 붙이는 게 AR이고 크로마키라는 건 VR이고 그러니까 VR, AR이 다 지원되는 스튜디오를 만든 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PD 기능이라고 해서 장치에 있는 데가 알아서 이게 장면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 강사가 컸다가 또 자료가 이렇게 커져서 자료를 보게 했다가 하는 것이 자동으로 되게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녹화, 전송, 스트리밍이 다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올인원으로 만든 최초의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그동안에는 방송국에만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인터넷 그 방송이 선생님하고 자료가 같이 나오는 게 전 세계의 모든 그 프리젠테이션 다 팔겠다. 그러니까 노트북을 방송국으로 바꾸는 장치. 사무실 발표가 페이스북이나 혹은 그 인터넷 방송이 되고 또 화상이 이렇게 가는 거죠. 발표자와 그 자료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됐다가 또 자료가 커지면 자료가 커지게 되게 해서 학생들이 선생님 보느냐 칠판 보느냐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 중에서 이제 iStudio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좀 그 화려한 스튜디오를 정말 몇백만 불 되는 스튜디오들을 마음대로 만들기 위해서 방송을 다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것도 조금 쉬운 게 M 스튜디오, 또 E 스튜디오, 지금 하고 있는 E 스튜디오 이런 걸 해서 지금 우리는 강의를 그동안에 꼭 가서 해야 됐다, 수업을 가서 들어야만 됐다는 문화를 다른 데서도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는 방식의 걸로 해서 이런 그 교실이나 혹은 그 미팅룸이나 사무실이나 처치나 컨퍼런스장을 다 스마트 세상으로 뽑아 올리는 그런 기술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방송장치, 지금 나우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다 이 스튜디오나 이런 데 썼던 그 운영자가 있는 장비였어요. 그 방송 운영자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걸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혼자 하는 방송국, 교실에서도 혼자 자동으로 되는 거, 회의실에서도 혼자 되게 하는 이런 걸 하려고 보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들 적용을 시키는데 이제 많은 그 사실은 설명과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그 이제 방송국을 파는데 문제가 됐던 방송국 시설 공사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죠. 왜냐하면 강의는 요거만 넣으면 되니까 이것만 설치해서 충분히 강의가 되니까 올인원 패키지에서 아마존하고 이 미국의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데 아예 방송국을 판 첫 번째 모델을 만든 게 이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공급하면 1시간 안에 DIY 빌딩 만드는 데도 1시간이면 되고 사용도 1시간이면 된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혁신적인 거죠. 제품을 설치도 1시간에 되고 사용도 혼자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걸 그 우리가 광고하면서 아무 교육 없이 된다고. 거기 챌린지를 걸고 있는 정말 사가서 설치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방송 전문가 아니라 그거를 다림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설치를 이렇게 조립식이죠. 이렇게 조립을 해서 여기에 그 책상도, 프로미디어도, 조명도, 이 모니터도 다 한 데 가서 본인들이 설치하는 방송이 되게 하는 걸로 이제 세계 그 시장을 녹화하려는 거고 교실도 이런 걸 넣어서 다 하려는 거죠. 교실에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돼서 가게 하겠다. 이런 방식을 하면 기존의 이런 스위처 믹서 방식하고는 완전 차별화된 게 된다. 여기에 이제 자동 변환 하는 거. 저희 칠판이 여기 있는데 이 칠판으로 제가 이 글씨를 쓰려고 하면은 칠판 화면이 커지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V 스튜디오, I 스튜디오와 이번에 새로 지금 쓰고 있는 그 MR 스튜디오가 되겠는데 거기에 스마트 기능을 더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이 칠판을 찾아가는 카메라 두 개를 합성하고 거기에 이 노트북이 있어서 이렇게 노트북 쪽을 제가 가르치게 되면 새로운 그 이야기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이런 그 방식에 의해서 합리적인 방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지금 우리는 첨단 교육 시스템으로 이걸 꾸며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화상회의실도 이렇게 새롭게 꾸미는 걸로 가고 또 원격 수업도 이게 다 이제 그 Saludos. Te habla Lidia Arellano. Me encuentro aquí con Ivonne Quesada. 자, 우리 아이 스튜디오로 지금 그 펭하우스 사는 원격 화상회의인데 여기서 여러 명이 붙은 거죠. 이제 지금 4명이, 3명이 하고 있는데 파워포인트를 여기다 보여가면서 같이 회의 참석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보여서 그동안의 화상회의 방식을 완전히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그 아이스 녹화 서비스 하는 거, 뭐, 원격 전송하는 거. 이것도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쇼에 이거 적용해서 붙인 건데 실제 이렇게 녹화한 이거 보는 것이 더 나은 거니까 그런 거 또 이런 그 행사장에서도 이걸 봤을 때 여기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결국 녹화된 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원격회의 뭐 또 코엑스에서 했던 파리와 한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쭉 해서 그 수업 방식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그 플립 러닝, 그 플립 러닝이라는 게 있고 플립 러닝이나 플립 클래스는 집에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보고 수업에 와서 토의하라 할 건데 이건 이제 플립 티칭, 뒤에서
뒤집힌 티칭이죠. 뒤에서 강의를 해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뒤에서 하는 걸 하려는 걸 이제 우리가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걸 많이 활용해서 가는 쪽으로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이걸 가진 원격 수업 여기하고 이거는 스웨덴하고 수업한 거예요. Sweden students. 네, 스웨덴하고 저 화면은 동시에 스웨덴도 보고 여기도 본 거죠. 4:30 p.m. 그리고 학생들이 And you remember this painting? 그 노트북으로 질문을 하면 It was their team's work. And 이렇게 질문을 하면 즉시 핸드폰으로 대답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방식의 수업을 한 겁니다. You really like this. 여러 쪽에 이제 기술 개발해서 지금 교육 변화나 이런 거를 추진시키려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교실, 모든 회의실에 있는 거는 다 다림 제품에 의해서 클라우드화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한 거는 녹화가 되는데, 지금 다 저쪽에 제가 저기 나오는 게 저기를 본 것처럼 저기 있는 화면 그대로가 녹화되면 결국 여기 와서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은 이제 내 얼굴 나오고 이렇게 카메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였을 때에 이거로만 강의를 해도 되지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좀 키워서 이 화면에 몰입감 있게 하다가 다시 줄여도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이 강의가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AR 믹서라고 해서 이제 다리니 특허도 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